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차를 닦아요. 이제 이 작업차 같지가 않게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차를 닦습니다. 사실 이런 보여주는 이미지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아요. 차를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얼굴이에요. 장비차가 장비차가 제 얼굴이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아니라 얘가 얼굴이에요. 얘가 돈 벌어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닦아주고 차도 정비하고 오늘도 약간 일이 딱 없을 때 그때 오늘 마침 오전에 바쁘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엔진오일 플러싱도 했고 엔진오일도 좋은 걸로 매겨줬어요. 정말 이차한 대로 제가 먹고 살기 때문에 차에 들어가는 건 아끼질 않습니다. 그 천장까지도 다 올라가서 닦거든요. 이제 천장 같은 경우는 자주 못 올라가고 그다음 3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다 닦고 내려와요. 아예 올라가서 차가 막 너저지분하고 더러우면 왠지 모르게 곁에 가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주차를 하든 어디 현장에다 차를 대든 간에 누구든지 와서 왠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게 그렇게 항상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차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무용지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를 애지중지 닦아주고 달래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 장비는 닦아주고 조여주고 기름칠하고 아시겠죠? 그게 버릇이에요. 습관화돼야 돼요. 저는 틈만 날 때마다 닦습니다. 집소리 달인 구독과 좋아요 꼭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미지들을 보면서 얘는 바람은 막 뿌듯하니까 좋아. 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1년은 쓴것 같네. 아닙니다. 네네네.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네. 아, 그래요? 특이한 게 이렇게 차 올라와야 돼. 물을 안 쓰고 있는데 지금 물을 하루 동안 아예 안 쓰는데도 안 쓰는데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다시 올라왔다가 응? 어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 집 그러니까 4시간 봐드릴게요. 저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일단요. 근데 봐봐, 막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진 않았죠? 제가 전화상으로 와서 여기 네네네네 거기서 내려가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안 쓰는데도 올라오는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그안 썼다는 게뭐 다른 데뭐 세탁실이나 뭐쓴건 아니죠? 네, 전혀 아, 잘안 썼대. 네. 누군가 불이 연결된다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려요? 아, 물 내려가는 소리?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주로 언제 시간대가 막 올라 막 위에서 막쓸 때? 그때 그죠? 뭐 출퇴근 시간이라는 거야? 그쵸. 네, 알겠습니다.
알죠. 이제 그 시간만 지나면 또 괜찮아요? 나 갈래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2년 정도 서왔는데 예. 요즘 들어서 일단 고객님 아래 떨어지네. 근데 저거는 어디서 노래를 본 거야? 이건 어디서 본 거야? 어? 이건 어디서 본 거야? 아, 저쪽에서도 이쪽으로 같이 온다는 거는 왜 저쪽에 뭔가 봐. 저기, 이게 뭔가 봐. 세탁실이나. 아니야? 여기 또 화장실 또 있죠? 옆으로 아 거기 물 틀어주세요. 거기서 일로 오라고. 옆집이죠. 옆집. 어 여기 아니 안방에 화장실 또 없어요? 없어요. 아 이거 하네? 네. 어 옆집이 이렇게 온다고? 혹시 의자 하나 있었을까요? 네. 여기 원래 욕조 있었는데 욕조 없었네. 지금 여기 일단 입구 자체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백시멘트나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아래 떨어지네. 저거는 어디서 내려오는 거야? 저건 어디서 온 거야? 지금 여기 일단 입구 자체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백시멘트나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이렇게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네. 지금 머리카락 이런 게 이걸 일단 다 제거를 해볼게요. 더 아래까지는 지금 없는 거로 보이네. 잠깐만, 이게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내 지금이. 아, 지금 안 떨어져. 네, 안 떨어져.
우리 금방 쳐놨는데? 석션 한번 해볼게요. 네. 예, 금방 쳐네. 아, 고객님, 저기, 전기제 다른 것 좀 더 갖고 와야 될 거. 그 TV가, TV 보면, 여기 110V가 잔뜩 해요. 그래서, 그걸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이제 여기를 갈아줘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못 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갖고 와서 한번 갈아볼 테니까요. 리모델링 하면서 저거 110m로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약간은 어차피 공용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두 집이 공용이라고 보면 되죠. 두 집이. 메인이 아니고. 아, 지금 저기 일단 진입해야, 저기를 진입시키는 게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아, 여기 지금 작업이 하나가 지금 마지막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작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못 갈 것 같고 내일 아침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지금 작업이 쉽게 될 것 같은 작업이 아니네. 예, 그래가지고요. 예. 오늘 만약에 필요하시면 다른 업체에다가 의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찾아뵙니까? 아니면 내일 편한 시간대 정해주시면 내일 찾아뵙고. 네. 네네, 그래,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저쪽도 다 열려있어갖고, 석션도 의미가 없어요. 석션은 진공 상태에서만 빨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 하수가 이미 열려있으니까, 빨지 못하는 거예요. 딱 진공이 잡혀야지만 열 수가 있는데. 쪽집하고 같이 쓰게끔 해놨지. 여기.
물이 내 스피드 슈퍼가 됐네. 아. 아, 보고. 레이가스 밖에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 안에 또 막혀 있겠죠, 더. 네. 잠깐만요. 이거는 세대 라인이라서 관리됐다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예. 예, 그렇죠. 예. 만약에 저 집을 영유했으면 저 집도 다 안 나갔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냥 고객님이 먼저 그냥 저기 하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냥. 예, 예. 그냥. 아, 이제 빠지네. 예, 그래서 정치 구속을 저희가 가장 싫어해요. 넣을 수가 없어, 넣을 수가. 인위주의로 꺾어 만드는 거잖아. 내가 일을 확실하게 하려고. 자, 이걸 보세요. 여기가, 여기 나갔지? 여기가 나가는 데잖아요?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자, 여기잖아요. 그죠? 자, 시멘트 굳어있잖아요. 보세요. 보이시죠? 이제 카메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 이거 깨부셔야 돼, 이거를. 네, 이거를 맞아. 구멍만 나 있잖아요, 진짜. 그죠? 이거를. 그죠? 완전히 구멍만 나 있는 거죠. 잠깐만요. 네. 그거는 두 세대, 개인 세대에서 맡긴 거예요, 공용이 아니라. 네, 자. 근데 잘못된 거지. 원래는 따로따로 다 돼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분쟁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네, 분쟁만 만드는 곡이 돼버렸어. 이렇게 들어줘야지. 확실히 없어졌죠? 예. 네. 예. 보시면, 여기가 또, 네, 다 뚫렸네. 예. 네, 내려가 내려봐가지고요. 예? 안 들어가. 아니 이게 걸려요. 이게 꺾이는 구조라 지금 네. 카메라 걸려도 장난 안 빠져요. 예, 네, 지금 장난 걸려요. 예, 네, 걸려서 저도 지금 불안해서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예, 네. 네, 여기 보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예, 네, 네, 다 뚫렸죠. 예. 네. 네. 막 터지는 거랑 느낌 안 들리는데. 예. 이건 저 집 거. 저 집에 내려오면 이제 다 빠지겠죠, 이제. 온 김에 다 갈아버려요. 여기가 구조가 일반적으로 나가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세스티아 구조 같은데, 약간.
일반 계산이 아니라 그 모양을 봤을 때 저는 놓다가 걸릴 거예요. 저 뒤로 들뜨네 이제. 저 뒤로 내려오잖아 이제. 네, 네 같이. 잘 내려오면 이제. 아. 아. 참, 욕심에서 틀려 장비 몇 개 갖고 온 거지. 아, 장비 참 초점이. 이렇게 안 하시죠, 부터 그냥 이거만 갖고 왔다. 이거, 요게. 물 쓰네, 이제. 저 뒤로 내려오잖아, 이제. 예, 네, 같이. 잘 내려오네, 이제. 예, 네, 저 집도 이제 물 쓰네. 그냥 요거만 갖고 하자는데 요거 요게 뭐가 틀리냐면요 이제 T자를 쓰는 이제 이게 이제 제 주력 무기고 요게 이게 뭐냐면 얘는 와이어가 스텐이에요 얘는 예 얘는 이제 아까 일반 쓴 거 얘는 철 얘도 철하고 철이에요 철 이게 리지드 것도 철하고 이게 구리인데 얘하고 얘하고 심 박힌 감긴 게 틀리고 그다음에 얘는 좀 더 얇아요 그래서 티 같은 데 이제 꺾어서 넣기가 되게 좋아요. 그때만 쓰는 거예요, 제가. 예. 예. 네. 네. 딱 올라온 양이 딱 옆에서 쓰는 만큼만. 왜냐면 이 라인이 전세대가 만약에 다 막혔으면 엄청난 양이 여기 고객대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아유, 그럼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 엘리베이터만 있어도 아, 나눠서 가져가지면 돼. 아, 진짜 빌라 같은 데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편시세요. 네. 네. 아, 네. 네, 그러세요. 네. 하수구 막히면 하수구 막힘을 이제 원인이 뭐냐면 이제 차량 주유소 운전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석회도 좀 있고 이제 백시멘트가 많은 거 봤을 때 최근에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제 있다고 하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제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 거 같고 어쨌든 이제 이쪽에서 넘어온 게 더 이쪽에서 이제 시멘트가 많이 넘어왔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였는데 여기를 공약을 해야만 뚫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협포트를 꺾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겠습니다. 굿.